오늘부터 법정 스님의 한 생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78년의 생애가 어찌 보면 고고하고 눈부신 그런 자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이었지만 또 그 안은 우리 중생들의 삶이나 다를 바 없는 많은 곡절과 또 아픔이나 안타까움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님께 직접 지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더욱이 좋았겠지만 출가인들에게는 지난 일들, 특히 출가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망한 일,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일로 여겨져서 되게 꺼리기 때문에 스님을 오래 모시고 지냈던 저희 제자들도 스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스님 입적하신 뒤에 저희를 찾아온 스님 인척들이라든지 또 친구분들 또 스님 당신이 주로 다른 법문을 하시다가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쓰셨던 얼마 안 되는 그런 기록들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10차례에 걸쳐서 전개해 나가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사실에 입각하고 또 사전조사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모든 기록이나 어떤 전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이 사실 묻혀버려서 뒤에 가서 제대로 추적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나간 여러분의 생애를 스님이라고 하는 보다 맑고 깨끗했던 그런 한 거울에 비춰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스님의 일대기를 살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1932년 10월 8일 음력일 것입니다만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박자, 근자, 배자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불행히도 스님이 4살 때 폐의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되게 집안마다 이렇게 몸의 체질이라든지 혹은 병력 같은 것도 되게 물려받기가 쉬운데 스님 아버님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지금 이 사진은 한 20살이나 돼 보이죠? 그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거나 근데 이렇게 첫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런 내력을 스님이 물려받아서 나중에 오랫동안 그 천식으로 고생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스님이 4살이나 5살 무렵에 스님이 그 태어나신 곳이 바로 바다 앞에 길가 마을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놀거나 자란 기억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 마을 형을 따라서 바닷가에 작은 배 위에 올라가서 바다에 있는 객건불이라는 무슨 해초가 있는가 봐요. 그 해초를 뽑아서 그 뿌리나 줄기 부분을 잘근잘근 씹으면 단맛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배고픈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씹어먹고 했는데 그걸 건지려고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동네에서 이제 타작을 하던 어른들이 와서 건져다가 숨을 쉬지 않고 거의 죽은 상태여서 마당에다 거적을 덮어놓고 이제 식구들이 울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숨이 다시 터지면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큰 그런 고비를 거치면서 이 땅에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되는가 봅니다. 스님의 스님이셨던 효공 스님도 어릴 때 떡을 먹고 체해서 거의 돌아가시게 된 거를 너무나 그 손주를 사랑하셨던 할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바람에 그 힘이었는지 다시 깨어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스님이 그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물에 빠져서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시고 한 것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효공 스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덕분에 그 명을 받아서 효공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장성해서 이제 큰 스님이 되셨다고 아마 그렇게 그런 것 같다고 효공 스님이 추억을 하셨다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스님의 모친은 김인엽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입니다. 아마 스님께서 나중에 이 어머님을 출가한 이후에 두 번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예, 이때가 마지막 스님이 이제 스님 모친을 광주 사태가 나던 80년도에 광주 쪽으로 부리람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연락했다가 그 스님 모친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던 스님의 사촌 동생네가 마침 대전에 살고 있어서 그 대전에 이제 들러서 모친을 만나서 찍은 사진이 이것입니다. 그때는 임종 얼마 안 남겨두고 많이 편찮으실 때 모친의 모습이고 아까 그 사진도 상당히 연세가 들어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네, 스님의 모친은 굉장히 덕스럽고 말은 적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치우고 그래서 아마 스님께서 그 어머니의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이렇게 물려받으셔서 언제나 스님 머무시는 곳은 정말 공들여서 방금 청소한 곳처럼 항상 깨끗하고 누구든지 그 공간에 들어서면은 마음이 숙연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머니의 청품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든 상당히 밝고 유머러스한 그런 면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이제 스님 어머니를 스님이 출가하신 이후로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던 그 사촌 동생이 지금도 길상사에 가끔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은 당신의 친어머니보다도 법정 스님의 모친을 훨씬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었던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스님의 태몽은
스님 모친이 그 바닷가에서 용이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다가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바다 밑으로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계단이 보이고 밑에서 용이 이렇게 힘찬 기세로 올라와서 스님 모친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꿈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스님이 출가를 해버리시고 나자 스님 모친은 그 태몽을 생각하면서 그 용이 당신한테 덤벼들든지 해를 입혔어야 당신이 그 아들을 오래도록 데리고 살았을 텐데 그 용이 그냥 보기만 하고 돌아가 버려서 스님이 출가하고 같이 못 살게 된것 같다고 회고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태몽 끝에 스님이 태어나셨고 또 이제 그렇게 자라났는데 스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던 다른 분이 바로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스님의 할머니는 우리 보통 옛날 할머니들이 그러셨겠지만 스님을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늘 옆에 두고 스님도 늘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고 할머니를 아주 좋아해서 항상 할머니한테 우리 옛날 그 민담들 소금장수 얘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머니가 그럼 긴 얘기해 주랴 짧은 얘기해 주랴 이렇게 물으면 긴 얘기요 그러면 긴긴 간지대 간지대 그 긴 짱대를 간지대라고 전라도 사투리로 그래요. 짧은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짧은 짧은 간지대 담뱃대 짧은 짧은 담뱃대 이렇게 농담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할머니를 굉장히 출가해서도 그리워하셨고 할머니가 입적하셨다는 얘기를 그 나중에 듣고 정말 슬퍼하시고 출가할 때 할머니 머리카락이라도 잘라가지고 올걸 그랬다고 회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출가해서 부처님 전에 가서 향을 꽂으면서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어떤 글에서 회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할머니만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 할머니한테 있던 두 아들, 그러니까 스님의 아버님하고 또 아버님 동생, 그러니까 스님의 작은 아버님이 있었는데 스님의 작은 아버님네하고 아까 그 집에서 같이 사신 것 같아요. 그 집을 다시 잠깐 볼까요? 네, 이 집은 이제 그 뒤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로 된 집이겠지만 이 집 앞에는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먼 데서 보면 저 파란 지붕이 있는 집이 스님 집입니다. 예. 여기가 우수영이잖아요. 우수영. 우수영은 그 조선시대에 수분을 셋으로 나눠서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경상좌수영 뭐 이렇게 충청도에 뭐가 있었나?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전라우수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우수영 주변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하셨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죠. 처음에 이순신 장군은 17번인가 싸웠는데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17전 17승. 이순신이 얼마나 뛰어난 명장인지 심지어는 그때 당시 적군이었던 외장들도 다 존경하고
나중엔 그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 공을 이제 그 일본 장군한테 칭찬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승리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순신 장군은 인품이라든지 지략 혹은 전쟁을 실제로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 이렇게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진 분이라 이렇게 찬탄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 뛰어난 옛날 위인들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을 사당을 지어서 거기 모시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군신으로 모실 정도예요. 사명대사와 함께. 스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다가 항상 보이고 백고동 소리가 들리고 뭐 바다를 늘 보고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스님이 그 바다에 대해서 받은 영향이라든지 영감 혹은 감성적인 영향은 상당히 지대한 것 같아요. 스님이 무태 오래 산중에 사시다가도 가끔은 바닷가를 가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 산속에 오래 사시면 나중에 폐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봄 되면 심한 알레르기에 시달리셨어요. 근데 그 알레르기가 되게 산중에 봄 되면 많이 날리는 꽃가루들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스님은 바닷가에 가서 조금 지내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바닷가 일부러 여수라든지 목포 쪽 바닷가에 봄에 해제하고 나면 한 번씩 들러오시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스님이 태어난 곳이 바닷가였고 또 스님이 내 산중에서 사시고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노년 17, 18년을 보내시고 그리고도 이제 마지막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 좀 요양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역시 바닷가였어요.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밤섬이라는 섬이 보이는 그 법한 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계셨어요. 그 스님은 바닷가에서 태어나셨다가 바닷가에서 마지막을 보내시고 늘 물을 그리워하고 물의 맑음을 항상 가까이 두시려고 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줄곧 이제 스님 방 이름도 수류화계실 혹은 수류산방 뭐 그런 이름을 붙이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 가서 너무 오래 계시면 답답하고 팍팍하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고 근데 또 반대로 스님은 약간 물을 지겨워하고 또 떠나고 싶어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쪽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물가에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마음이 심지가 흔들리고 산란해진다고 중들은 물가에 살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간간히 하셨어요. 그리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전환하기는 하지만 거기 머물러 오래 계시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스님이 자꾸 저 물가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 유년기에 좀 고달프고 약간 불우해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늘 그리워한 것은 반대로 산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생각하는 자연, 정말 자연을 깊이 호흡하고 또 그 자연을 살아가시고 늘 노래하고 찬탄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사셨는데 그 자연은 물론 물도 포함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하고 또 편안하고 늘 의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산이었어요. 어릴 때 스님이 당신 호를 청산이라고 푸른 산이라고 좌우하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와 산, 물과 땅 이 사이에서 스님이 이렇게 감성의 어떤 기본이 형성이 되셨고 또 스님의 꿈이라든지 이상 혹은 지향이나 기상 이런 것들이 깨어나셨다고 보입니다.
스님은 8살 되던 1939년에 우수형 보통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저 사진들에 보면 우수형 초등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찍은 사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어릴 때 사진이에요. 교복을 입고 지금 왼쪽에 앉아있는 아이는 아까 스님 사촌이 절에 가끔 온다고 했는데 그 사촌이고 저 사촌이 스님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랐고 나중에 스님의 모친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입니다. 박성직이라는 분이에요. 스님 저 굳게 담은 인매 이것이 스님의 그 단호하고 강한 그런 성격을 좀 드러내 보이죠. 저 약간 소매가 짧아 보이고 후줄근해 보이는 옷차림새는 스님 지내시던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님 부친을 잃으시고 작은아버지 집에 이렇게 귀가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힘드셨을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그 해운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큰 배가 오면은 뭇 가까이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도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항만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못 들어오니까 저 한바다에 이제 정박을 하고 거기서 사람이나 물자가 이제 작은 배로 이동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를 종선이라고 한대요. 딸을 종자, 배선자. 근데 그 종선을 그 운행하던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육지에 교통이 발달하고 대부분의 그 운송이 바다보다는 육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저런 일들이 점점 이제 사양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집안이 점점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스님이 그 대학 다니다가 학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그랬던 이유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작은아버지는 아주 그 스님이 굉장히 영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그 훌륭해 보여서 굉장히 귀여워하고 또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뒷바라지 하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스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 그 학교에서 1등이셨던 것 같고 그 뒤에도 아마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이제 나중에 16살 때, 그러니까 1947년에 목포로 진학을 하게 돼요. 목포 상업학교라는 학교에 인척분이 거기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줄로 이제 그런 연고로 그쪽으로 진학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쪽으로 이제 가서 지낼 때 처음에는 자취를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 작은아버지 집에서 그쪽에다가 목포에다가 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모친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모친과 함께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 학교 이름은 목포 상업학교인데 6년 과정의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4년쯤 뒤에 목포 상업 초급 대학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제일 그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비록 상업학교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과목을 다 가르치고 그중에 스님이 또 친구들이 당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책을 사보고 했던 그런 과목은 문학, 철학, 또 역사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상업학교이긴 하지만 주로 인문학 쪽에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쪽에 친구들하고 교감을 하고 글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하고 하면서 스님이 이제 나중에 아주 그 깊고
또 유연한 그런 내면 세계를 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여기서 길러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스님하고 이렇게 비교적 일찍, 그러니까 목포 상어밭기로 진학한 그 무렵에 몇 사람 그 동기들이 만나서 사조직을 결성해요. 푸른 별이라는 스님이 이 푸른 별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지으셨대요. 나중에는 이제 이분들이 그 장성하면서 푸른 별이라는 이름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졌는지 이름을 여수회로 바꿔요. 같을 여자 물수자 물같이 물처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처럼 하는 말에도 벌써 이분들이 그 바닷가에서 자랐고 아주 맑은 물, 깨끗함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내면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중에는 나중에 이 목포 상과 초급대학이 또 목포 상과대학으로 되고 그 목포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제학과, 이 목포 상과대학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전남대학교의 한 그 단과대학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나중에 쭉 그 가르치시고 하셨던 박광순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고향기록회 이사이고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 스님의 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님 사후 일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셨던 김금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적광거사님인데 절에 나오세요. 그분도 계셨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흑산도 홍도 이쪽에 유지 아들이어서 상당히 집에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스님이랑 동기들이 이 푸른별 모임 친구들이 자주 그 거기 그 놀러 가서 그쪽 어려운 섬 사람들 생활도 조사하고 또 함께 인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교분을 다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후원을 많이 했던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고 했던 그런 김태순이라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지금 뉴욕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돌아가신 몇 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아주 그 깊은 그런 동료의식 혹은 인생의 어떤 동반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호흡하고 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스님이 이제 출가하실 무렵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속하고 작별하고 할 때도 이 친구들이 배웅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났어요. 목포역에서 사랑눈이 내리는 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목포 흑산도나 홍도로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지내고 할 때 그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기억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흑산도에 내려가지고 이제 홍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홍도는 배가 며칠에 한 번씩밖에 없어서 거기 이제 백사장에서 정거리고 있을 때 배를 기다리느라고 그때 어떤 스님들이 또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중에 어떤 스님이 거울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비춰보시는 걸 보고 놀래기도 하고 아 스님도 거울을 보는구나 하고 근데 가서 말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스님이랑 이 친구들은 아주 불교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연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놀러 가는 데가 그
그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남의 대응사, 또 영암의 불갑사, 그리고 그 목포항 맞은편에 영암 어떤 축성암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일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했겠지만 절 안에서 이제 같이 막 목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염불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유쾌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님이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그 쌍계사의 그 스님을 승복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가시곤 했는데 그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정말 스님 사진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얻은 것은 스님이 부리람에 계실 때 15년 동안 부리람 다니면서 정낭 청소만 한 반야대 보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리람에 그렇게 다닐 때 스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스님 이거 무슨 사진이냐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쌍계사에 그렇게 스님을 승복을 일부러 지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저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이제 달라고 조르니까 나중에 가져가라고 그냥 주셨대요. 근데 이 사진을 이제 그 나중에 사진 아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때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확실하게 스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는 느낌은 어때요? 이때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맞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이마라든지 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데가 좀 비슷해 보였는데 모르죠. 근데 어떻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사진 작가들이 보고 아닌 것 같다고 그 여의도 반야대 할머니한테 아까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럼 은사 스님이 거짓말할 거나 내가 거짓말한다는 말이야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런 저런 불련이 쭉 이어져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대학 다닐 때까지 장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님이 목포 상과대학 2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될 때쯤에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마 이제 학비 조달이 좀 어려워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 푸른별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렇게 우기는 바람에 이제 한 학기 등록은 해서 이제 다녔는데 두 번째 학기는 도저히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제 친구들이 이길 수가 없어서 스님이 굉장히 그 냉철하고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 꺾여가지고 스님이 이제 휴학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목포에 정혜원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정혜선원이라고 지금은 현판이 붙어 있죠. 여기가 그 선원입니다. 근데 이 정혜원에서 조금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상황이 어땠느냐면 54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절집안에서 대체성들을 다 축출하고 불교를 정화하라고 교서를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 1년 동안 잠잠하다가 55년도 한 5월 8월 이때쯤에 접어들면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포에서 그런 정화운동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정혜원이었어요. 근데 이 정혜원의 스님이 그런 사람을 구하는데 마침 신도 회장이 이 아까 김태순이라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의 이모가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 네 친구들 중에 여기 와서 뭐 일 도와줄 사람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이제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님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몇 달을. 근데 스님은 어릴 때부터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사느라고 사실 이제 집안일도 이것저것 많이 거들으셨겠죠. 학비 같은 걸 이제 최대한 아껴 쓰고 또 책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책 좋아하신 얘기는 이제 뒤에 또 하겠지만 돈만 생기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책을 사는 거예요. 헌책방에 가가지고 힘들게 책을 구하고 또 책을 아주 애지중지해서 책꽂이에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사람들한테 동생들한테 항상 책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대번 강조하고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누가 책 조금만 손대면 금방 알아보고 이거 누가 손댔냐고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조금씩 더 어려워지니까 아까 그 종선에서 사람들을 바다에서 정박해 있는 큰 배에서 무트로 실어나르는 그런 일을 스님도 많이 거들고 했대요. 노를 직접 저어서 그러면서 크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정예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예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거기 스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불교의 현실, 지금 이렇게 정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또 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의협심이 강하고 옳지 않은 것을 그냥 참고 보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우수영이 명량 대첩이 있었던 곳이고 또 스님이 일제치하, 그러니까 중후반기, 일제 식민정책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셨고 또 그런 초반 모든 그 인성의 근간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을 일제 때 보내셨고 또 전쟁을 겪으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당신의 그런 의협심이라든지 대쪽 같은 그런 기질 이런 것들이 그런 어렵고 또 불우한 그런 사회 현실을 향해서 항상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이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싹트게 했던 것 같아요. 스님이 아까 대학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홍도 같은 바닷가에도 가고 여기저기 절에 다니면서 어울리기도 하고 했던 시기가 사실은 한국 동란기예요. 50년에서 53년 정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의 와중에 대학 생활을 하고 그 지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걸핏하면 여기저기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 국군에 끌려갈 수도 있고 인민군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전황에 따라서 끌려가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스님을 어려운 고비에는 전쟁에 나가 죽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다락방에 숨겨두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때 스님이 이제 이렇게 알고 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피해서 어디 섬에 가서 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밀고 하고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또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청년들이 한꺼번에 다 발각돼서 잡혀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지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고 그 엘리트로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때는 이제 활달하고 거침없이 어떤 기상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혹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뭔가 부채의식, 그러니까 우리 시대 또 그런 시대적인 질곡 속에서 죽고 다치고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속이 답답하고 그 돌파구를 찾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암울하고 한편으로는 인생의 어떤 답 같은 것을 그 자연이나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색이 그 시기에 이제 이미 시작되었겠죠. 출가하신 것은 55년 12월이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